자, 저녁은 여기 징조 지역이 그 샤오롱샤 해서 이제 작은 가재입니다.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. 야, 이 바깥에 사람들 엄청 있고요. 여기 이제 요 가게죠. 한국말로 작은 가재인데요, 중국말로 샤오롱시아라고 합니다. 샤오는 작다, 롱시아는 랍스터로 작은 랍스터죠.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, 한국에는 식재료가 생산이 잘 안 돼요.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이 작은 가재는 여기 장강 지류, 즉 형주, 이창 등에서 전국의 50% 정도를 생산, 공급한다고 합니다. 가장 큰 대표 도시가 우한이어서 우한 지역의 명물 음식입니다. 저는 전에 우한에 갔을 때 중국인 친구가 한번 대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게 됐는데, 이걸 몰랐으면 여기에서도 못 먹고 무엇이 지역 음식인지도 모르고 돌아올 뻔했습니다. 제가 간 음식점은요, 롱시아디엔 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점입니다. 랍스터의 궁전이라는 뜻이죠. 형주 시내에 3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정말 큽니다. 여기 형주에서 제일 유명한 듯 합니다.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, 일찍 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줄을 서야 합니다. 점심은 영업을 하지 않고 저녁 장사만 합니다.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술안주 삼아 먹으니 점심으로는 적당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. 매운맛, 그리고 마늘을 듬뿍 넣은 마늘맛이 대표적인 2개 요리입니다. 마늘맛이 115위안, 한국도 한 2만원 정도, 매운맛이 92위엔 정도 됩니다. 여기가 식재료의 산지니 엄청 싱싱합니다. 싱싱하지 않은 것은 뒷맛에 조금 구린 맛이 나는데요,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비주얼만 봐도 크기가 크고 싱싱한 게 표시가 납니다. 이 집의 맥주는 공짜입니다. 중국 맥주는 싸니까요, 음식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킨 것 같기도 하고 맥주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맥주를 시킬 때 찬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. 중국 사람들은 차지 않은 상온 것을 더 선호하죠. 요즘은 찬 맥주를 점점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. 중국 베이징에 가면 구이지에 귀신거리라고 하는 이 작은 가재를 파는 전문 음식거리가 있습니다. 크기와 신선도 등에서 여기와는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. 참 맛있고요. 제 생각에는 이 형주에서 관우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네요. 이 지역 여행시 꽃 맛을 보아야 할 음식으로 강추합니다.